먹어. 와, 실하다. 체리가 몸에 두드러기는데 왜 난지 모르겠어.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. 나 지금 말도 이제 발음도 안 되는 거 아니야, 진짜. 계란이 완전 맛. 완전 맛이 간 거야. 너무 아파져. 어, 그런데 애가 푹 빠진 거야, 리가. 어? 어, 기름이 남았다고 돼 있는데. 네? 굿모닝 여러분. 집이 아닌 거 같죠? 자, 어딜까요? 알았어, 엄마 찍어줄게. 말을 해야지 그러면. 토끼. 얘들아, 여기 지금 어딘지 알아 너네? 부산. 부산 맞습니다. 우리는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. 네. 어젯밤에 9시 출발해서 새벽 2시 좀 넘어서 도착했고 8시 반에 우리는 좀 다 일어났고 지금 사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. 컨디션이 왜 안 좋으면서 우리는 부산에 와 있냐? 여행을 왔습니다. 극기훈련. 알면서도 놀라운 극기훈련. 밤에 출발해서 잠깐 자려고 여기 호텔을 잡았는데 호텔 여기 가성비 최고인 호텔이에요. 가성비. 하루에 우리 다 해서 78,000원이고 80,000원 나네. 대박이죠. 지금 저 말 안 되는 7살짜리 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잠깐 아, 내가 이거야. 카메라를 끄겠습니다. 아, 원래 언니 오빠 때문에 말 안 들어. 넌 진짜 말 안 되는 거 알지 요즘 문태리. 물 마셔. 언니 열리고 더 많은데? 자, 얘기해봐. 얘기하고 싶은 거 해봐. 이거 만지면 안 되고. 만질 거야, 그래도. 진짜 말 안 됐지, 애들. 아, 정말. 엄마, 내가 맛살이 해드릴까요? 우리 효녀. 말은 안 듣지만, 효녀. 야, 야, 이거 왜 하는 거야? 아프게 때리는 거 아니지? 야, 야, 야. 떨어져, 떨어져. 야, 아빠 문 열어주자. 저희 남편 같이. 야, 야. 어? 어, 이 방이 나갔다고 돼 있는데. 네? 우리 어젯밤에 체크인 그래서 제가 눌렸습니다. 우리 없는 줄 알고 청소하러 오셨대. 뭐 이런 경우도 있고. 지금 여기 좁아가지고 사실 여기 보면요 바로 이렇게 마주치거든요. 눈이 지나가는 거 다 보이는데 잠옷 입고 있는 지금 많이 당황스럽네요. 우리 지금 다 약간 이런 한 방에 이렇게 몰아서 지내니까 더 돈독해지고 괜찮아. 여기 그럼 여기서 할까? 마음에 들어. 아니 잠깐 마음에 들어. 어, 잠깐 지내는 거 마음에 들어. 어? 여기 누가 숨었지? 오예! 누구야? 오예 누구야? 어머 얘 어디 갔니? 얘네 벌써 막 흥분해갖고 수영복 입고 나왔습니다. 아 덥다. 엄청 덥다. 와 날씨 대박이야. 더워요. 엄청 더워. 오디오 겹침 주의. 이번 여행은 굉장히 시끄러움 주의.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기장 왔을 때 왔었던 기억나? 맛있었지? 어 완전 맛있었지. 그때 부모, 저기 장모님 장인어른 부모님 이렇게 왔잖아요. 양가어른. 자 양가어르신 얘기 나왔는데 이번 여행 과연 양가어르신이 나올까요? 부추. 여기 부추 진짜 맛있어. 그리고 뭐 하는 거지? 소면이 나왔고 손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우리의 모든 컵을 다 얘가 가져왔어. 엄마 엄마 응? 맛이 없죠. 왜 맛이 없는지 알아? 국물에 넣어야 맛있거든. 이거지. 이거지. 이걸 넣어줘야 되거든. 부추를 싹 넣고 두 개를 먹는 거야? 이들 응? 것까지? 그럼 남이 아깝잖아. 아니야. 적당해. 고기만 먹어. 오늘 여기 기장에서 너무 너무 사랑을 받았어, 그지? 너무 사. 지나가는데 기장에 사시는 분이 약값이랑 다 내줬어. 내가 절대 안 된다고. 또 왜? 아니 자기 무조건 내야 된다. 너무 나를 좋아하시고. 옷가게 이렇게 해서. 그래서 옷가게 하시는데 옷가게 가가지고 옷도 하나 받고 아 나 지금 기장에서 또 사랑을 듬뿍 받고 가는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. 매번 어, 어디 갈 때마다. 근데 참 너무 감사해요. 진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나. 아 정말. 근데 지금 가는 곳은 빌라주더라고. 엄청 좋은 숙소인데 여기가 약간 동남아 같아. 풀빌라 같이. 그래서 기대하고 가겠습니다. Let's go. 아 고급지네. 고급져 고급져. 고급져스. 오빠 여기 고급지네. 내 말투가 너무 쌍스러워. 뭐라는 줄 알아 나? 고급져스. 고급져스? 고져스. 너무너무 쌍스러워. 고급져스? 고져스. 고급져스. 고져스. 우와. 우와. 거기다 꽂아야 돼 키를. 테리가 손에 들고 있는 키를 거기 꽂아봐. 앞에. 응 거기. 아니 거기지. 거기 말고 위에 위에. 어 그렇게 그렇지. 자 구멍을 잘 찾아봐. 엄마 도와줄게. 지금 아기가 하긴 무리예요. 자, 어,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? 어머, 이게 아니네? 어머, 여기가 아니야? 뭐야? 이거 뭐야? 아, 내가 그런 거구나. 아쉬워. 예, 테리야, 미안하다. 우와! 우와! 대박!
대박. 저 뒤에 바다도 있어. 오빠 반신욕 좋아하잖아. 반신욕 해도 돼? 나 여기서 반신욕 머리 나겠다. 머리 나진 않아. 그런 거 있으면 이 세상에 대머리가 없어. 자, 이쪽은 아 이렇게 옷장이 되어 있고. 와, 화장실도 진짜 좋다. 양쪽에 세면대. 우와. 우와, 식탁이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? 침대. 이야. 이야. 뷰 장난이다. 예술이죠. 와서 일하고 있고 우리 남편 또 날씨가 진짜 예술이야. 너무 좋아. 아 너무 귀여워. 아 귀여워. 딱 써봐. 엄마 딱 봐봐. 인상 딱 써봐. 멋있게. 구이. 구이. 오 그렇지. 두 개를 접어서 만들고 표정 멋있게. 자, 오 멋있게. 아 멋있어. 이, 이분 왜 그러는 거야? 오 3, 2, 1.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우리. 아, 정말 아, 말 안 들어. 여기 그 제가 인스타로 기장 맞지 여쭤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탐복인가? 거기 지금 예약했어요. 패치 그걸로. 패치 그걸로. 오빠 웃길라 그러지. 하도 하도 더럽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내가 너무 웃겨. 아 이거 샀어. 우리 한번 볼터치 사서 그냥 통째 털어요. 아 미치겠다 진짜. 안 사도 오빠 먼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아 너무. 근데 이걸 어디서 생각했어? 다이소. 다이소 매니아. 다이소 다이소. 근데 우리가 지금 확실히 여행으로는 잘 안 사는 거야. 오빠가 컴퓨터 방에 처박혀 있지 않겠지? 나와 좀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와. 아 추천해주신 맛집 3번. 처음 볼까? 우와 실하다. 야 비법 장난 아니다. 맛있어요? 어때요? 따봉. 아 따봉 나왔습니다. 공부 찍어 먹는 것 같아. 이게 대박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. 내가 이거 와야 되는 이유가 있네. 전복이 들어간 갈비 전복. 맛있을 것 같지? 맛있어? 어, 그것도 괜찮아. 불도장 같은 건가 약간? 약간 그런 느낌. 술, 그 술 먹는 느낌. 야 이거 야 이거 나 여기서 살면 안 돼? 나 좀 때렸어도 나 여기서 살면 안 돼? 거긴 줄 알고 이 오이지도 대박이고 이 장 이거 좀 약간 먹다가 말아서 죄송한데 이거 진짜 맛있고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요. 약간 이게 국물이 얼큰한 이거 약간 해장 느낌? 하여튼 여기 강추. 지금 앞에 정신 잃었어. 웬만하면 저희 나 아니, 많이 못 먹게 하는데 아니 이거는 정말 살쪄서 죽더라도 먹어라. 어 이거는 기장에서 하고 싶다. Let's go. 짜부를 너네가 어떻게 알아 저거? 옛날에 아빠 우리도 많이 했잖아. 그렇게 짜부 안 해봤어? 짜부를 안 해봤다고? 아니 운동이 아니야 놀이야. 아니 너무 좋다. 원래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와 너무 뜨끈해. 너무 뜨끈하니 좋다. 나갈 필요 없어. 여기서 뽕 빼면 되겠어. 다 홀딱 벗고 사실 들어와서 여기 여러분 여기까지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쉬는 거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죠? 지금 테리가 몸에 두드러기는데 왜 난 데요? 일단은 애들 병원 가서 상황 볼게요. 자 병원 다녀왔고 우리 테리 두드러기는 뭐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약 바르는 약이랑 그리고 또 먹는 약 우선은 자국이야. 자국이야? 맞아. 엄마 거짓말. 두드러기 아니면 어 두드러기 아니지 자국이지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밥 먹었잖아. 어? 언제 먹었어? 지금 점심 먹어야지. 먹는 거 되게 싫어요, 우리 딸. 잘 먹어야지. 그래야 빵집 간다 그랬잖아. 그래. 없어서 못 먹는데. 나도. 자꾸 웃기려고. 힘들까봐. 내가 이렇게 약간 하나 뭐 웃어주면 계속 반복해, 저렇게. 벌써 진짜. 자, 우리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갈 곳도 인스타 인친들이 추천해주신 맛집인데, 못난이 식당이라고 갈치구이가 예술이래요. 근데 갈치찌개도 있고 그래서 애들은 갈치구이 먹이고 저희는 이제 찌개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엄청나네. 아직 메인은 안 나왔어. 자, 이거 이게 약간 멸치, 무슨 멸치 무침? 이게 꼬꼬마 된대, 멸치 무침. 야.
여기 보니까 생선이 엄청 실해요. 엄청 비싸요. 왕돈 이거 약간 그나마 집중인데 엄청 집중. 호박이 너무 좋아서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. 지금 애들 막 돌려하고 막 저는 배는 이제 겨우 첫 끼인데. 안녕하세요. 저는 핸드입니다. 애들이 요 정도 시기나 되면 촬영을 하다가 이제 애들이 안 나오잖아요. 그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. 옛날처럼 귀엽게 말도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엄마, 나왔습니다. 엄마 밥 다 먹은 거 사진 보여준다. 오 진짜? 네. 오 우리 테리 막 밥 다 먹었어. 이제 빵 사주고 갑시다. 자 렛츠고 빵 사러 렛츠고. 와이프 여기 대박이다. 와 야 무슨 어마어마한데? 대박인데 지금 내 뭐 정신 상태가 대박이야. 아, 와 여기 봐봐. 엄청 사람 많다. 저는 원래 줄 서는 걸 안 좋아해서 그때 우리 대만 편에서 원지랑 부족했지만 또 아이들이 와서 먹는다고 하니까 또 엄마 마음으로 줄 서서 지금 빵을 결제하고 있어요. 저 지금 사실 너무 자고 싶어서 졸려요. 밥은 잘 안 먹지만 초콜릿은 잘 먹는 우리 테리. 초콜릿 공주 문테리. 너무 맛있어? 이빠. 설명해줘 어떤 맛인데? 맛있어? 테리 맛있어? 초콜릿 맛. 기운인지 훈련인지 알면서 왜요? 나 지금 말도 이제 발음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. 뇌가 약간 마태형 한 거 같아. 제가 또 오늘 더 이상 찍기는 어려울까 너무 힘들어서. 내일 그래서 저희 지원군들이 옵니다. 지원군 너무 카메라 다시 돌릴게요. 죽을 것 같아요. 자 여기는 어딘가요? 롯데월드! 롯데월드 부산. 우리 둘째는 기절 중이라. 둘째 기절. 독일. 그래. 기분 제일 잘해서 말 되게 잘 듣는 거야. 자기 기분 좋을 말 완전 잘 들어. 자기 기분 좋을 때 말 제일 잘 듣는. 역시 애들은 롯데월드야. 오이야 그 기분이 그렇게 좋아? 오이야 제대로. 한 번 더. 부산에서 제일 기분 좋네 지금. 약간 웃긴 피 있어. 예능 피 있어. 아빠 피네. 예능 피. 이거 유튜브 나와요? 유튜브야. 이게 나와요? 안녕! 우와. 6학년도 좋아해. 언니들도 우와 엄마 진짜 완전 떴다. 테리 잘 탄다. 테리 엄청 잘 탄다. 손 드는 거 봐제. 엄마 탈래? 아니 엄마 무서워. 너 탈래? 근데 너는 키가 안 돼서 아직 안 돼. 키 크면 타자. 물어보고 싶어? 선생님한테 물어봐. 엘리가 타고 싶어요. 키 한번 재봐도 될까요? 네, 5cm가 넘으셔야 합니다. 엘리 안 된대 선생님이. 너 커? 아니 키 큰 건 알지. 선생님이 키 큰 건 아는데 요만큼 더 커야 된대 엘리야. 못 받아들이겠어? 저 표정. 그래도 애들한테 되게 소중한 순간이니까 좀 기다려. 맛있어? 자, 저희 이제 체크아웃을 합니다. 이제 여기서 끝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요. 오늘 사실은 저희 이제 저를 도와줄 구세주들. 지금 거의 뭐 이제 남편이랑 독박 육아 지금 2박 3일 했죠. 멘탈이 나가서 단어 생각이 지금 안 나요. 아, 육아를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. 올 육아 완전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이.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기 하여튼 예, 가족들이 옵니다. 혼자서 화내고 있어? 아, 아니야. 알았어. 화내는 거 아니지? 우리가 이동하는 집은 정말 여러분 더 좋아? 아, 더 좋구나. 깜짝 나도 사실은 안 가봤어. 너무 귀여워 근데. 귀여워. 가자! 렛츠고! 아우 이뻐. 가자! 렛츠고! 얘 계속 한숨 쉬어. 애 보느라 힘들어서. 쟤도 이제 엘리 보느라 힘들어가지고. 저희 딸이 토끼 엄청 좋아하거든요. 둘째 딸이. 그러고 진짜 육아하느라 카메라 찍느라 아주 그냥 오 정말 오! 넘어져. 여기 넘어지면 진짜 아파, 테리야, 근데. 그러면 평평한 데서 해. 저기 평평한 데서. 자, 준비하시고, 시작! 아니야! 자, 골! 험! 시작!
이런 거 좋아해. 자, 이제 선수로 다짐하는, 자, 각오. 1등 하고 싶어요? 네.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어요?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네. 자, 엘리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거예요? 이거요? 토끼예요? 자, 말이 좀 안 통하는 것 같지만. 자, 합니다. 그럼 제가 준비되시고. 이번엔 시! 진짜 말해야 해. 시! 자! 자, 우리 문태리 선수 1등 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엄청 기분이 좋아요. 1등 선물 뭐 받고 싶어요? 정말 선물? 저는 초콜릿은 아니겠지. 사랑. 사랑? 네. 무슨 사랑? 엄마 아빠한테 사랑. 어떡해. 어머. 그게 선물이에요. 어머, 어떻게 엄마 눈물 날 뻔했어, 테리야. 엄마. 우와, 엘리 좋아하는 토끼다, 토끼. 보고 싶었다. 보고 싶었다. 우리 남편 지금 바빠가지고.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행복한데,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. 애들 둘을 동시 케어란, 뭐라 그래야 되지? 양가 감정이라 해야 되나? 이게 너무 애들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힘들어. 애들이 좀 이렇게. 엄마, 막... 거기 말고 여기.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할게. 우와! 풀빌라다. 구경합시다. 자, 저희 집, 저희 집. 자, 우리 두 번째 숙소를 소개합니다. 와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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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그렇지. 야, 여기 김 사졌어. 빨리 가자. 야, 여기 봐봐. 뭐야, 또 있어. 우와. 와, 여기도 방이. 우와, 여기는 방이 하나인가, 위에는? 우와, 여기 거실 있어. 우와. 야, 여기도 좋다. 여러분, 제가 얼굴 피지 않았어요? 애들 봐주는 A조, B조가 있기 때문에. 아, 엘리, 안녕. 나 오늘 어디 막걸리 한 잔 먹어도 되냐, 오늘? 콜, 지금 먹어. 어머니 반신욕 잘 하셨어? 그거 좋지? 엄청 좋지? 우리 엄청 부끄러워. 아, 우리 어머니 얼굴 뽀사시해졌었어. 그래? 넌 누구냐? 넌 누구냐? 야, 우리 너무 힘들었어. 그래, 그럼 쉬자 이제. 나도 좀 우리도 좀 쉴 수 있잖아. 우리 좀 손절 돌리자. 달려왔어 우리. 돌아간다. 돌아간다. 이거 뭐야. 돌아간다. 얼마 좋아. 가족들 다 여기 효도 아니었나? 우리 모임에 이번 손으로 웃긴 거가. 여행 가이드지. 여행 가이드. 맞아, 엄마. 그리고 테리 수영 가이드. 맞아. 진짜 우리 보선이가 큰 역할해. 아니, 솔직히 내 우리 보선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. 내 유닛, 저기 뭐야, 유튜브 콘텐츠에서. 아, 그래? 네, 미안하긴 해. 내 앞으로 눈치. 저기 신혼집도 하고 결혼식도 할 거잖아. 아, 당연하지. 다 오픈해야 돼. 본의 아니게. 출산도 할 거잖아. 아, 당연하지. 다 내 채널에서 다. 제발 귀여워. 신났어, 진짜 아파. 난리 났어. 너무 아파. 너무 아파? 너무 아프다. 자, 보여줄게. 너덜너덜해. 다리 못 걸어. 단층을 못 보고 이 몸으로 콩콩 뛰다가 다리를 완전히 미끄러진 것 같아. 내 상처 알아준 사람이 없어서. 카메라 대고. 오빠 관심 없잖아, 내 상처에. 계단에서 완전 넘어. 완전 맛이 간 거야. 근데 오빠가 나한테 화내가지고 나 진짜 나 화낸 게 아니라 왜 넘어져 저한테 그러지? 오빠 왜 그랬어? 일로 와. 왜 그랬어 나한테? 아니 왜 넘어졌어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나보다 되게 조심성이 많잖아. 나는 거기 다 훑어보고 애기들을 같이 들어갔거든? 근데 우리 아빠는 갑자기 그렇게 못 봤어. 몰랐어 진짜. 그렇게 막 들어가면은 당연히 약간 그 계단 딱 그 라인에 이렇게 물 떨어지니까 그 물을 빨리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한 거야. 그 애랑 빨리 키웠는데 애를 빠뜨려 버린 거야. 근데 나도 아프잖아? 그래갖고 내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애가 푹 빠진 거야. 엘리가 푹 이러더니 갑자기 엄마 괜찮나? 엄마 괜찮아? 엘리 먹었어. 근데 안 울고 나한테 괜찮냐고 그러더라고. 엘리 약간 든든했어. 우리 문태리, 문엘리 오빠 중에 엘리가 제일 든든한 거 알아 진짜? 사실 이렇게 말은 편하게 좀 되게 응급 상황이 깜짝 놀라가지고. 엘리는 우리가 막 키우니까 얘가 씩씩하잖아. 아니, 우리가 막 키우는 게 아니고 걔가 막 크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우리는 조심성 있게 똑같이 하지. 너무 아파. 얼른 해줘. 얼른 내 딸 해줘. 얼른 내 딸 해줘. 얼른. 역시 나 다치니까 우리 엄마가 제일. 내 딸.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제일 그래. 자, 우리 저녁을 양가와 맛있게 아주 행복하게 먹고 다들 이제 각자의 또 어떤 네, 상황을 즐기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 곧 결혼한 우리 보선이와 조촐하게 또 인간적인 이야기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가시려다 저희 이제 엄마가 또 음식 한번 보여드려. 우리 보선이 유튜브의 기본 자세가 돼 있다. 저희가 조촐하게 여기 떡볶이가 맛있다 그래. 떡볶이, 치킨, 감자튀김. 오, 많이 시켰네. 우리 보선이 한참 먹을 때지. 여러분, 제가 엄마랑 흥분 안 하는데 여러분 떡볶이 봐.
수금이죠? 보여? 떡볶이 사이 장난 아니네. 장난 없네 이거. 부산은 가래떡 떡볶이가 유명하더라고. 아 그래? 그게 그 어떻게 생겨서 사기 전에? 아니 그건 아니지. 부산 여행을 많이 왔지. 너무 훅 들어가지. 제가 일부러 약 올리는 여러분. 부산에서 안 사겼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. 아버지가 뇌경색이 또 오셨어요. 그래도 정말 운이 좋으신 게 위험한 부분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조금씩 오셔가지고 여튼 뭐 문제는 없으세요. 근데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이제 아빠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만 왔어요. 아빠! 응? 우리 식구 중에 아빠만 없으니까 서운해. 아니 뭐 서운해도 없어. 우리가 다 아빠 없으니까 허전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한 거야. 그래서 다음 내일에 가면 되지. 응? 내년까지 건강할 거야? 내년까지 안 버티겠냐? 화이팅! 웃겨봐. 자, 이 대가족이 조식 먹으러 갑니다. 조식. 엄마 침대 보고. 엄마 침대. 잘 먹네, 귀여미가. 혼자 잘 먹, 얘는 진짜 혼자 잘 먹어. 이제 바꿨어요. 매우 잘 먹는 우리 남편. 얼굴 뭐야? 얼굴 누구세요? 얼굴 누구세요? 오! 관계. 관계. 우리 가족, 다 우리 가족 관계. 우와. 이게 어떡하지? 우리 테리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이번 여행은 어때요, 테리?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어요.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? 롯데월드. 그리고 또 수영장. 너 어제 학교 가고 싶다고 했잖아. 응. 진심이야 아니면 그냥 한 말이야? 진심. 그럼 지금 보내줄까요, 학교? 아니요.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? 좋았죠. 얼마나 좋으셨어요? 앞으로 또 오고 싶은 거. 아니 나보러 오랜 줄 알아? 1년에 한 번씩 오면 되겠대. 아버님도 1년에 어느 정도 오시고 싶어?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장 고맙지. 그럼 엘리는 1년에 몇 번 오고 싶어? 네. 1년에 몇 번 오고 싶어? 4번. 4번? 아 네, 계절별로? 계절별로는 좀 어렵다. 어머 여기 살고 싶어요? 1년에 몇 번 정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, 여기? 아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. 1년에 한 번. 1년에 한 번? 어. 오케이. 아, 합리적이셔. 나도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어. 난 4번. 아니, 난 3번. 테리는 3번? 아니, 2번. 오, 야, 양심적으로 점점. 아니, 한 번. 오, 진짜 딱 좋았어. 딱 좋았어. 자주 옵시다,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. 자, 이렇게 오늘 저녁도 먹고 오고 이제 계속 못 찍어. 먹고. 유튜버 초심 잃었어. 아니, 내일 서울가. 맞아, 아쉽다, 그치? 대학교 또 친구들 나고 또 놀고 근데 친구들 얼굴 보고 싶어. 베스트 프렌드 시아 보고 싶어. 엘리는 너 베스트 프렌드 누구야? 에 친한 친구 누구야? 친구 이름 뭐야? 민준이. 민준이야? 너 남자야? 친한 친구가 남자야? 벌써부터? 응. 민준이 오케이 알겠어. 우리 완이는 친한 친구 누구야? 난 친한 친구 저희 우리 이지혜. 이지혜 만나 화이팅! 즐거웠어. 재밌었다. 자, 우리 이번 여행 좀 힘들고 빡세고 힘들었긴 하지만 아니, 재밌었어. 나도 가족끼리 함께 행복했어. 가족끼리 항상 가족끼리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맞아. 나는 있잖아, 오빠 그 얘기하고 싶었다.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돈을 쓰는 건 별로 아깝다. 우리 관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죠? 죄송해요. 진짜 엉망으로 찍어서 너무 죄송한데 모르겠어요. 나 조회수도 이제 요즘 망할 것 같아.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, 여러분. 자, 믿지 않은 관장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필수 오고 띵! 엘리야 띵! 띵해줘 띵! 띵!